번째 포인트, 공업 재료 일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플라스틱과 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석유 산업의 발달로 만들어진 공업 재료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공업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가전 제품이나 생활용품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바로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이 금속과 목재의 비중이 아주 높게 되죠. 현재의 공업 제품은 대부분 이 플라스틱과 금속, 이 금속과 목재, 이 밖에도 유리 등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스티시티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이 가소성은 이동 상태에서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임의로 형태를 성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플라스틱은 석탄이나 석유, 목재에서 얻어지며 특히 석유나 원유를 정제할 때 생기는 부산물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자, 플라스틱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점으로는 가소성이 우수하며 여러 가지의 형태의 성형이 가능합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큽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재료와의 친화력이 큽니다. 즉 친화력이 크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과 유리, 목재 등 다양한 재료와의 조합을 이루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전기 절연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또한 이 방수성과 비오염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러한 플라스틱의 장점이 있다면 이 단점 또한 있죠. 이 자외선에 약합니다. 이 가전제품을 자외선이 직접 쬐는 쪽에 놔두게 되면 변색이 되거나 하는 경우를 겪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은 자외선을 직접 쬐는 곳에다가 놔두면 안 되겠죠. 자, 플라스틱은 또 내구성이 낮고 전전기의 발생량이 크게 됩니다. 휴대폰을 처음 사게 되면 처음에는 스크래치가 날까봐 휴대폰 케이스를 꼭 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 고온에서는 물리적인 성질이 저하되고 연소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또 휴대폰을 예로 들면 이 개발 당시에는 여러가지 제품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고온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혹은 저온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뭐 이런 낙하 테스트나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고온에서 플라스틱이 원래의 모양에서 변형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반영구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플라스틱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가열과 냉각을 반복할 수가 있어서 2차 성형과 여러가지 형태의 성형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말하게 됩니다. 가열하게 되면 연화되고 유동성을 가지며 강도와 연화성이 낮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화성이라는 것은 어떤 플라스틱의 무른 정도를 말합니다. 냉각하게 되면 굳어지게 되고 또한 재가열을 하게 되면 화학적 반응이 없고 다시 또 유연해집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주로 투광성이 높고 광택이 우수합니다. 열 변형 온도가 낮아서 150도씨 전후에서 변형이 되며 재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출 성형 등으로 고속, 대량의 성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종류에는 비닐계 수지인 PVC, 아크릴 수지,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셀룰로스, 합성 고무, 폴리카보네이트, ABS 수지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로 재활용하게 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보면 위에 열 가소성 플라스틱 제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해서 성형이 되어 굳어지게 되면 다시 이후에 열을 가해도 연화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이 가열하게 되면 경화되고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화학적인 변화로 인하여 재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주로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반투명 또는 불투명 제품이 주로 많습니다. 열 변형 온도가 높아서 150도씨 이상에서 변형이 됩니다. 열 가속성 플라스틱보다 강도가 높고 열과 화학약품에 안정적입니다. 압축 성형 등으로 성형이 비능률적입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종류에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실리콘 수지, 프란 수지, 폴리에스테르, 알키드 수지,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탄, 규소 수지 등이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성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성형법에는 사출 성형, 압축 성형, 압출 성형이 있습니다. 이 사출 성형은 주로 열 가속성 플라스틱의 일반적인 성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가열을 할 수 있는 실린더 내에서 원료 입자가 융융 유동화되어서 사출 피스톤을 통해서 금형 속에 압입이 되고 냉각을 한 다음에 금형이 열려서 자동적으로 성형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압축 성형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으로 형태가 복잡한 것은 만들기 부적당하며 열 경화성 수지의 성형에 적합합니다. 이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일반적인 성형 방법이고 재료를 형틀에 넣어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압축 성형은 강도가 높은 제품을 성형할 수가 있으나 복잡한 형태의 성형이나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압출 성형은 주로 튜브나 막대, 시트, 필름 등의 제작이나 전선 등의 피복을 입히는 작업에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열가속성 플라스틱의 성형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압출 성형기를 이용해서 재료를 실린더 속에 넣고 스크류를 통해서 연속 회전시켜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이 플라스틱의 성형법에는 주조법이 있고 블로우식 성형 등이 있습니다. 금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속은 고대로부터 사용해온 재료가 되겠습니다. 금속은 무기나 도구, 조각품,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속의 장점은 열과 빛, 전기의 양도체라는 것이죠. 때문에 경도가 크고 내마물성이 풍부합니다. 이 금속은 입자가 규칙적이며 광택이 우수합니다. 장식적인 효과가 높으며 타 재료와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오염이 없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의 단점으로는 재료 중에서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죠. 또한 녹이 생기기 쉽고 색채가 단조롭습니다. 이 또한 금속의 가공이 어렵고 이 가공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 금속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속은 크게 철제와 비철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금속이 지닌 특성에 따라서 귀금속, 일반금속, 경금속, 중금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철제는 순철과 강, 주철을 말하고요. 비철금속에는 철강을 제외한 모든 금속, 즉 구리나 경합금, 신금속, 귀금속 등이 있습니다. 자, 금속의 분류로는 귀금속은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목재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 금속으로는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자, 금속의 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속은 열 처리된 금속을 사용 목적에 맞는 성질을 갖도록 가열 및 냉각을 통해서 구조를 변경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풀림이라는 것은 금속이 가진 성질을 적당한 가열과 냉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연화시키거나 내부 억력을 제거하고
결정 입자를 균일하게 하는 등의 작업을 말합니다. 이 보통 800도씨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시키게 됩니다. 이 당근질은 TV에서 사극과 같은 것을 보면 이 연장이나 농기구를 만들 때 빨갛게 달아오른 새를 망치로 두드린 후에 물에다가 담그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당근질은 물이나 기름에 넣어서 급속히 냉각시키는 열처리 방법입니다. 이 당근질을 하게 되면 금속의 질을 경화시키게 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뜨임은 담금질에 의해서 성질이 변한 금속을 담금질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열처리 방법입니다. 내부 억력과 조직을 균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속의 표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속의 단점으로는 색이 단조롭고 녹이 슬기 쉽고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바로 이 금속의 표면 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금속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금은 금속과 비금속의 표면에 화학작용을 막고 미관상의 목적을 위해서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사용해서 얇게 피막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속의 산화, 부식 등의 화학작용을 막고 미관상의 목적을 가집니다. 주로 도금에 사용되는 금속으로는 금과 은, 구리, 니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장은 금속의 표면에 도료 등을 도포해서 부식을 방지하고 미관을 주로 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주로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가전제품에 도료를 이용한 도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닝은 금속의 표면에 합성수지, 고무 등을 피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마는 표면 처리의 마지막 담금질로 금속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광택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